근데 파트너 BJ가 타 플랫폼 출연 가능하냐? 안 되지 않냐, 랄프야? 그 예외적으로 그 허락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네, 미리 고지하고 허락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녹화 컨텐츠는 상관이 없는데. 어. 자, 어. 계란 후라이까지 뭐 굳이 아예 안 해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야, 맛있겠다. 오늘 물 조금 덜 했어요. 실패다 볼 수 있죠. 오늘 실패 살기. 시엣 시엣 두 개 세 개까지 못 먹어요. 뚱뚱하다 그래서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주 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맛없게 먹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그렇게 막 식욕이 확 돌지는 않네요 지금. 아까 방송하기 전에 랄프랑 삼겹살 집 가서 삼겹살 먹어갖고. 전화데이트에서 그 여자 시청자분이 추천해줬던 가정동 비금이라는 그 삼겹살 맛집 가봤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알던 곳에 또 다른 체인점이었어. 가지치기였어.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맛있는 삼겹살을 먹어봤기 때문에. 청라에 가연 생고기라고 있는데, 그 집 사장님이 가정동에다가 다른 이름으로 고깃집을 차리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똑같더라고. 그 집이 이제 송이버섯에다가 이렇게 가게 이름 딱 그 박아가지고 그 뭐냐 그거 칙 하는 거 뭐지? 코트F 박광우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인두? 인두로 지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 긴 가래떡 하나 주고. 어? 이거 분명히 가연생고기 방식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먹을만한데 좀 비싸. 5인분 먹고 된장술밥 먹고 그랬는데 9만 얼마 나오더라고. 술도 안 먹은데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 집보다는 이번에 박투어 때 그런 데 있잖아요. 축협? 예, 축협 같은데 약간 지방에 있는 그런 촌동네? 무슨 리로 끝나는 그런 곳은 항상 축협 뭐 그런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돈 사가지고 직접 구워 먹는. 근데 기가 막혔어요 정말. 이번에 먹었을 때 목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남자 8명이서 갔는데 고기를 5kg 샀어요. 삼겹살 3kg, 목살 2kg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삼겹살 2kg, 목살 3kg. 다음 날 아침에 또 프라이팬에다 또 구워가지고 또 제가 또 직접 저희 박토 때는 제가 이제 국 담당이거든요. 부대찌개 딱 끓여가지고 애들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네. 랄프야, 이 핸드폰에 있는 영상 좀 볼 수 있게 좀 하면 안 될까? 좀 해줘 봐봐. 요거. 이거 뭐 다른 영상 없죠? 다른 영상 없어요. 싹지워놨죠? 예. 네. 뭐 내가 무슨 영상 걸릴 게 뭐가 있나요? 혹시나 뭐 혹시나 모르잖아요. 위에다 꽂으면 안 돼, 밑에다 꽂아야죠. 방금 허용 눌러면 되는 거 아니었어? 네, 또요. 됐어요. 자동으로 돼 있네. 그럼 들어가면 돼. 네가 허용을 안 했어. 핸드폰에 허용이 나 뜨더라고. 다시 뺐다 꼽으면은 허용 뜰 거야. 디킴 카메라 여기. 아, 다 나오네. 이번에 여행 가서 총 3개의 기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상관없지. 처음에 다 만났을 때고, 요거 말고 내가 요리하는 게 있는데. 아, 요거네요. 실루엣만 봐도 이거네. 응답 없음으로 뜨네. 모노. 그거 사진인데요, 이게? 다운로드 안 된다. 안 되는 거 보니까 또 연결이 또 안 되는 건가? 완전 렉 걸렸는데? 안 나와, 렉 걸려서. 왜 이래? 모르겠어. 뭐 갑자기 완전 굳어버렸는데? 컴퓨터가? 왜 이래? 와, 이거 문제 있다. 빼버려야겠다. 인식이 안 되네. 아이, 참. 빼버려야지. 빼니까 이제 되네. 이게 좀 됐다 안 됐다는 문제가 있나봐. 다른 선으로 해야 되나? 아니요, 걔도 걔 데이터 통신 돼요. 그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싹 다 빼야 되네. 용량이 상당하구만. 이야. 기가 막히는구만. 이야, 화력 지리는데? 진짜 야무지다. 와, 야, 궁침 돈다. 아니, 목살이 진짜 맛있다. 나 목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동준아 씨 매니저 아니세요? 네. 김원준 씨 아니세요? 왜 뛰었다 갔다는데? 구자철 씨.
김태경 씨. 코트야. 모녀 센 사람 얼굴 확대하는 거 배우셨음. 싹 가둬가지고. 안타긴만. 불이 너무 세서. 진짜 맛있더라고. 오, 소시지인가? 이거 또 근데 살짝 탄다 여기. 오이고 이거. 어, 소시지. 이거는 소시지는 이제 이제 됐어요. 어. 자르는. 제가 자르겠습니다. 먹는 이유가 있어? 전마들 저기서 다 먹고 있어? 아, 여기 여기. 자, 축사할게요. 축사. 자, 올 한해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타지마 죽어 화이팅! 화이팅! 네. 좀 많이 오그라들고요 이런 거는. 조금 줘. 오케이, 순대. 와. 어, 너무 길어. 그게 용량 제일 크네요. 3기가로. 자, 이게 4만원짜리 숯이죠? 예, 어, 숯 야무집니다. 화력이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고. 요리하는 게 나오나? 아, 근데 왜 죽은 공을 자꾸. 나 지금 그게 존나 웃겼어. 죽은 공 계속 차는 거. 아니, 차가지고 자기가. 아니, 씨발, 뭐라 해야 되지? 죽은 공.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진짜. 그래, 저녁 되면 존나 추울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바로 저기라서. 추워, 추워, 존나 추워. 아, 맞아요. 물가루. 아, 이제 모기의 계절이 눈물하는 게. 오.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루 추워. 영상 하나 불러오는데 속도가 30메가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네. 선이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죠, 선이 문제. 전동 속도. 또 연결 끊어졌어. 야, 이거 문제 있다. 좀 속도 괜찮은 선을 좀 가지고 오면 안 되냐? 그래도 컴퓨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어.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뽑습니다. C2C로 하는 거 아니면 속도 차이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게. 형님, 썬더볼트 있잖아요. C2C 마, 이거 C야? C 있어요, 본체 뒤에. 아니, 그렇게 말고. 이건 USB죠. 3.0이야? 3.0이죠. 데이터 전송 되는 거 비슷비슷할걸 속도? 야, 영상 빼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놓으면은 스무스하게 됩니다. 오, 빠르네. 28 똑같은데요? 맞아? 28 C2C를 한번 갖고 와봐봐. 아, 나 또 이런 거 한번 또 꼽히면은 또 해야 돼서. 이야. 아니, 내가 요리한 영상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이제 작업을 해갖고 올릴 건데 재미 있겠는지 없겠는지 좀 봐봐. 꼽았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100메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요? 저도 안 오르네. 8메가 올라갔네. 왜 이래? 컴퓨터가? 휴대폰이 구린 거예요. 휴대폰이 구리다고? 네. 휴대폰 매장에서 빼는 거니까. 아니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저거 할 거라서. 그 새로운 채널 오르실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가만 있어봐. 아, 그 속도 내니까 좀 짜증날라 그러네. 안 돼! 아, 그냥 안방에 있는 거 선을 좀 갖고 와봐봐. 회색 선. 그게 맞는 거 같아. 이 선은 쓰레기 선이네. 어. 한꺼번에 싹 빼버리게. 어 끌게. 어. 왜 이러는 거지 대체? 인터넷도 안 된다. 됐어. 어.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이 새끼 꽂자마자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다시 꽂아봐 그러면. 디도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도스는 아니고 꽂습니다. 인터넷 잘 되고, 예, 네, 문제 없어요. 인터넷 잘 되고 있어요.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해피언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거 봐라. 하나씩이지 하나씩 한 싹다게. 아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코트야 잘 나오잖아. 아니,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안 나오잖아요. 아 이놈 개 빠른 거야. 졸라 빠르리 지금 옮겨주고 있는데? 전에는 저거 여기서 나온 건가? 그거 핸드폰을 꺼버리면 돼. 어 코트야 님. 예, 아 감사합니다. 쭉쭉 올라가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문제일 수 없지. 20분 남았다는데요? 뭐가? 20분 남았잖아요. 그거 파일 한 개예요. 파일 한 개라고요. 전체가 아니라 파일 한 개라고요. 파일 한 개가 이런 거라고? 예. 그러기에는 지금 졸라 옮겨진 속도가 개빠른데? 팔 전체야. 그러네 이름 바뀌네. 속도 빠른 거야. 한 100메가쯤 되는 거 같은데요 속도. 어 졸라 빠르네. 이거 다 하고 한 개만 옮겨 보실래요? 아 이미 끝났어. 버퍼쓰기로? 아니 속도 차이를 봐야죠. 썬더볼트 다 좀 빠르다. 그렇지. 요거거든요. 와 됐다 졸라 빨리 됐어. 금방 했네. 한 10개 넘기는데 금방 했네. 그렇지. 100만쯤 나왔어. 꺼내기 못하나? 꺼내기? 오케이. 꺼내면 이제 뽑아가지고 다시 선 제자리로. 오케이 드디어 됐다. 본 영상 두둥.
짜장면 시켰던 거. 아, 이곳은 숙소입니다. 거기 뭐지? 태양 이렇게 찍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감사해. 그대로. 뭐 두 명씩 잡을까요? 그래 볼까? 아니 어떻게요? 우리 팀에 저렇게 하는데. 아, 이거 제 뒤에 한 번 해볼까요? 야, 저 잡으세요. 자, 아이, 오케이. 넘겨. 아, 이대형. 오케이. 자, 제가 먼저 갔습니다. 오, 잠깐만. 나. 오케이. 자. 가게! 이씨. 오, 잠깐만. 넘겨. 진짜 개발들이었어. 자, 이겼다. 와, 아르기 좋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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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괜찮아. 형인데 반 나눠 먹을 거. 전화. 야, 더 이상 한 개를 못 먹으면 어떡해. 너 봐. 이 다음인가? 야, 이거네. 아,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찌개인데요? 방부제가 여기 들어있지 않나? 방부제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넣었어. 조금 조금 너무 방부제가 나오고 방부제 안 넣으려고. 아, 맨 밑에 빨렸네. 방부제 일단 넣고 바로 빼면 되죠. 집게. 집게 없어요? 개판. 이게 햄을 우리는 겁니다. 햄을 우리는 과정이고요. 부대찌개를 내가 그냥 자신감 있게 끓인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어떻게든 되겠죠? 아니, 일단 국물 우릴 때 다 좋은 걸 사왔어요. 지금 그 콩나물도 좀 사오고 스팸이나 이거 저거 지금 사왔거든요. 일단 소스 넣고 아 진짜 애들 자꾸 라면 먹겠다고 하길래 라면보다는 부대찌개가 나은 것 같아. 다 잘 먹었어. 그러니까 싹싹 비었어. 소스를 사오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은 물을 숨게 주고 이게 있었네요. 존나 어설프 보이죠? 하지만 결과물만 좋으면 됩니다. 그 결과물은 얘들이 다 판단해 줄 거예요. 이거는 일단 친구입니다. 예, 친구이기 때문에 일정 이렇게 딱 잘라주고 싹 잘라준 다음에 어떻게 드시게요? 이거를 일단 손 넣고 손 씻을게요. 한번 소스 넣어보겠습니다.
싹 넣어주고요. 자, 스팸. 스팸 잘 나오게 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을 딱 쑤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오죠. 좀 나왔을 때 보면은 옆에 이렇게 결이 있어요. 요대로 잘라주면은 일정한 결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거 올리면 욕 존나 먹는 거 개씨발 더럽다. 불쌍하다 방금. 뭉텅이로 이제 돼 있는 스팸을 가지고 말이죠. 자, 있죠? 모아서 한번 싹 자르면 딱 부대찌개 알맞는 크기가 됩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어줘요. 자, 넣어줍니다. 자, 언제나 위생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미군부대에 그 카투자 있을 때 배웠거든요. 이 부대찌개를 말이죠. 네. 미군들이 먹는 부대찌개 그 자체입니다. 콩은 못 샀고요. 급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만 해서 사왔습니다. 그 감탄사는 뭐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내는 감탄사인 거야? 아니면은 이걸 먹을 생각을 좋다 쳐서 먹는 거야? 예. 한번 시도해보세요. 언제나 위생이 철저하게. 상태에서 또 건더기가 살짝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콩 통조림 같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버렸어요. 예, 이대로 넣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쳐가지고 하면은 기가 막히죠? 하나도 안 튀었죠? 예,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언제나 위생 철저하게. 짜면은 물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꺼리낄 게 없어요. 받쳐서 넣으면은 하나도 안 튀죠. 아, 저분은 제 그 제자 셰프고요. 그거 배우란 말이야. 유지했어? 유지해. 예. 너 가만히 있어. 좀 씻어. 씻어. 언제나 주방은 예의범절이 중요합니다. 예의범절. 주방 들어온 줄 알면 안 되는 새끼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언제나. 자, 보시면, 예.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아니, 먹어보지 않았으면 난리 났어. 진짜 부대찌개 담임인데. 자, 그래서 숟가락 하나 주세요. 예. 아!
빨리 줘이 씨. 빨리 줘이 씨. 자. 시간을 한다. 이렇게 넣으면은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네요. 진짜 미쳤네요. 예, 건더기 미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말이죠. 야이 씨, 야이 씨, 이거 왜 어려? 어, 아니, 어리세요. 아, 잘 받쳐야죠.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손을 안 떨어뜨리게, 예, 손도 큰 놈이 벌써 갖다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예, 일단 숫자에게. 자, 끓게 되면은, 그때부터 미친 말도 안 되는 냄새 날 겁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절대 주방에 안 들어가는데 또 저희 그 하지마 주고 우리 또 동호회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모습. 자, 언제나 그냥 철저하게. 일단 1차적으로 좀 됐고요. 뭔가 맛이 이상하다, 부족하다 했을 때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미원이죠. 정말 예, 인류가 만든 정말 최고의 조미료 아니겠습니까? 미원. 예, 미리 까놓고 이걸 안 넣으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된 거고요. 이거를 넣으면 넣을수록 넣으면 넣을수록 맛이 더 살아나지만 일단은 최후의 보루로 일단은 이걸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원. 원래 연두를 사려고 그랬는데 연두는 좀 비싸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은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자, 드디어 부대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자, 끓기 시작을 했고요. 국자를 하나 주세요. 이거 자. 조금만 대접 없어요? 김해상궁 모시겠습니다. 제가 최후의 보루로 미원을 쓰기로 했는데 쓰기 전에 맛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로 오세요. 당장 오세요.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요. 아~ 이거 되게 짜게 먹네? 먹어봐. 진짜 맛있다. 카페면 한번 먹어봐. 내가 이거 한 거? 아 진짜로. 응. 미원 넣나요? 괜찮지? 얘 되게 짜게 먹네. 자, 다시 말해봐.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미투치가 한번 먹어보세요. 예. 가정식 백반 맛이겠다. 싱겁습니까? 싱겁습니까? 맛이 나네. 아, 미원을 저거.
진짜 엄마가 진짜 공산한 모습. 어때요? 괜찮은데? 그치? 이게 괜찮다파와 괜찮은데 난? 나쁘다파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야, 너무 크게 저기.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먹을 수는 있어. 뭔가 야, 약간 아, 부족한데.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그것이 뭔지 바로 절정파가. 절정파가. 김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제가 최후의 보루를 안 쓰려고 했는데 결국 신발. 역시 배달의 개치들은 입맛.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넣게 되네요. 지금 다들 그 맛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근데 MSG가 안 좋은 게 아니야. 몸에 좋죠. 어, 이거 안 좋다고 한 거는 그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열고 쪼려라고 하고 열고 쪼려. 아니 나는 진짜로 나는 아까 이거 어떤 말 씨발 이거다. 아 진짜 달라? 어 진짜야. 어 나 시식타임. 아, 이거요. 드셔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조금만 주세요. 드셔보세요. 오! 그렇지. 그래? 오, 확 달라! 바로 달라졌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여기? 응. 깊은 맛이 나네. 아, 깊은 맛. 이거야. 오! 이거야, 이거.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아, 이거네. 이거요? 이게 이렇게 나네. 이거요? 넣어줍니다. 이거야. 넣을수록 더 맛있어. 더 깊어지고, 씨발! 이거야! 자. 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진짜로 예술입니다. 어, 진짜로 확 달라졌어. 맞아, 어쩔 수 없어. 아, 씨발.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아. 이거, 이거다. 이거에다가 아 라면 사올 거 진짜 면 넣을 거 라면 스프도 살짝 넣으면 더 맛있는데 아 진짜 한번 떠줄까? 네 줘 너무 맛있었어 계속 계속 갈걸? 이게 너무 짜면은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짜면은 아 씨발 한번 먹고 나서 잘 안 되는데 계속 먹으면서 맞아 어 계속 찾게 돼 이거야 맛있네. 이거야 잘 끓었어. 맛있다. 이거야. 어. 이거야. 이게 아까 안 넣었던 거다. 아 맹탕일 걸요. 맹탕이다 역시 더.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안돼. 아 이게 이거야. 써놓다가 이렇게 바뀌나? 아 근데 진짜 마법에 다르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어, 아, 마법의 가루야. 아, 근데 잘 끓였어. 근데 아쉬운 게 약간 저 그, 콩, 통조림 그거. 비지? 들어갔으면, 어, 그거 들어갔어. 비지, 그거는 사비지. 그지. 진짜 맛있겠다. 고소하게 약간 좀, 그 냄새 살짝 나잖아. 그 콩 들어갔어. 콩비지, 콩비지. 아, 그 완전 사기템이지. 우리 김치 한 포기 다 썼지? 응. 딱 좋아, 딱 좋아. 김치 떡? 자, 그럼 이제 고기를 여기서 마치고, 예, 고기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어 지금. 왜 이만 싸? 야.
어이구. 어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먹는 이유가 있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먹겠습니다. 와, 뭘 먹습니까 이게? 이자. 자. 뭐라고 해? 가자. 이거 우리 살짝. 아니 너 이거. 살짝 매콤해. 근데 많이 먹으면 매콤해져. 깻잎이 매운 건가? 응? 깻잎이요? 아니 볼 필요가 없는데. 저는 무서워서 안 돼요. 자 어차피 100kg 생기면서. 아 근데 할 일이 애초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찍었고 어 이 피부가 좋은 일 열? 네 봐야지 대단하다. 다음날 일어나서 이걸 다 먹은 거야. 아... 이때 이거 김치랑 하려고 했던 거야? 네 야무지네. 마지막에? 형이 망할 때 보면은 건전하고 마치 타지마 주거에 관심 있으신 파오 예 오픈 채팅 노래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여보 이거 이제 좀 브이로그 같아? 큰일 났네. 컨텐츠 경매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 사리사욕으로 방송을 채운 것 같네. 50분 있으면 6시 되네. 코트야 500만원짜리 싸구려 바이크도 타주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제 안 받을 거예요. 아 근데 내가 풍선을 좀 많이 받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아 오슈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아 컨텐츠 경매부터 해놔야 되는데 아 이게 존나 애매했던 게 이틀 쉬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컨텐츠 경매 하고 있으면 뭔가 좀 그게 또 짜치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좀 보여주면서 좀 이제 또 예열 시간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풍선은 너무나도 처참한 네, 그런 좀 시간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오슈를 하기 전에 컨텐츠 경매를 했었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아니 그게 안 돼. 분위기가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 뭐 하나 걸고 펀딩 가지? 아니야 그건 아니고 모르겠어. 일단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어떻게 해야 풍선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싼 면 피죠. 맞아 오자마자 브이로그 영상부터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갔다 온 영상 그건데 이게 지금 폰 인스타 360 그 다음에 고프로로 다 찍은 건데 용량이 얼마나 할까요? 44.6기가네 44.6기가 나대 시상해 마상해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족구 영상은 더 재밌어. 족구 영상 진짜 재밌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 다른 채널 이제 그 라이더 훈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거 이제 채널 개설하고 여기다가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 이제 하나씩 올리면서 제 사생활 채널처럼 올릴 거예요.
편집을 해 올리지. 만들라고 이제. 노래하는 것도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에 마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 어떡하지. 이미 라이더 훈이라는 채널이 두 개나 나온다고? 진짜요? 라이더 훈 아니야, 내가 먹으면 돼. 내가 먹으면 돼. 코트야, 오늘 바리 방송도 할 거야? 아, 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송을 계속 좀 끌고 가야 되니까. 컨텐츠 경매는 사실상 지금 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주무시고 다들 그럴 때라서 북서풍 2 메타세크면은 바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예. 올라가봤자 8 메타세크인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날씨는 좋은데. 미상도 가야겠다 혹시. 네네네. 그것도 해야죠. 황사가 지리는데 뭔 날씨가 좋습니까?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111이고요 초미세먼지가 29. 그래도 할 꺼내야죠.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와 또 여인님 감사합니다. 500개를 6000개를 또 이렇게 채우네. 그래도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또요이님은 뭐 원하세요? 뭐 또요이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천안에 지금 미세먼지가 400이라고? 구라. 그럼 거의 저기 수준인데? 에이! 와 이거 400이면 이거 미쳤는데? 와 지금 미세먼지도 황사는 괜찮아. 아니 황사도 나빠 지금. 와 이쪽이 미쳤다. 이쪽이 이쪽 라인 돌았는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날이 아닌 듯 합니다. 중국이겠지 뭐. 중국에서 올라오는 거 아닐까? 코트야. 이건 필 작살난다 리을이응.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오늘은 나가면 안 될 듯 합니다. 오늘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소. 오늘은 취소. 오늘은 집돌이 모드로 가도록 하겠고요. 그 또요이님은 뭐 원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또요이님 원하시는 게 메뉴판은 이렇습니다만 아 미스테리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방종이 40분 남았긴 했는데 제가 오늘 할 도리를 다 못하고 마친다는 이제 느낌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일은 좀 더 예, 오프닝 시간 줄이고 뭐 이제 이틀 동안에 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만개 굳이 막 그런 그 강박을 좀 버리고 좀 일찍 방종하고 오늘 저녁에 좀 약간 파이팅 있게 좀 짜임새 있게 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서 좀 컨텐츠 기회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제가 또 날씨도 괜찮고 그랬으면은 계속 이어서 방송 한 뭐 14시간 13시간 정도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날씨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예 상황이 좀 맞물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예 마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예, 비난보다는 응원을 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비난하고 그래 버리면은 예 제가 억지로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그래요. 예. 오늘 좀 너무 말이 많았죠. 예. 근데 이런 날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안 좋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열심히 해오던 거 제가 뭐 하루 이렇게 했다고 막 공등탑이 무너지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소하게 뭐 이런 날도 좀 있어야죠. 예,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합니까? 인사를 좀 드리고요. 예,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없습니다. 좌표는 오로지 그냥 재방송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코트야. 들어가십시오. 예예. 18개를 쏜다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미안합니다. 내일은 좀 더 예. 좀 주절주절이 좀 덜하고 좀 본래 재방송에 맞게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또요이님은 이렇게 할게요. 내일 컨텐츠 경매에 제가 그 넣도록 할게요. 또요이님 계세요? 내일 컨텐츠 경매, 그러니까 오늘자 저녁에 이제 하는 컨텐츠 경매 할 때는 또요이님의 표를 그리고 네 캐티언니님의 표를 올려놓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예, 노여워하지 마세요. 갈게요.